혜원이 오늘 F에 16이니까 그동안 했던 아닌데요? 거 아니에요? 복한데. 아, 복학군요. 예, 다시 돌아갔어요. 됐습니까? 간단해. 어렵지 않았죠? 자, 이렇게 해서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시작하겠습니다. Alligator. 이렇게 쓰기 했는 거 맞았을 것 같아요? 틀렸을 것 같아요? 맞을 것 같아요. 맞을 것 같아요? Alligator. 맞았어요. 됐습니까? A가 두번 나오는데, 여기에 A는 A가 됐고, 얘는 A가 됐죠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Ellie. Gay. Tar 됐죠. 쓰기 잘했습니다. 처음부터 어려운 게 나왔는데 잘 맞췄네요. 계속해서 Apple. Apple. 오케이. 쓰기 맞았을까? 틀렸을까? 맞아, 그쓸것 그렇죠. 맞았네요. 계속해서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? 애 되고 있죠. 여기에는 A가 애 되는 애들 주로 모아놨어. 주로. 계속해서 Ca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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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A가 애또 되고 있죠. Cap 되고 있죠. Cap. Cap. 오케이, 계속해서 Bir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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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맞았을까? 틀렸을까? 맞았어요. 오케이, 그래서 I가 뭐 되고 있어요?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 이어 중에서 어 됐죠. 오래간만에 파닉스 다시 하니까 오케이. 기억도 되살릴 겸 좋네요. 오케이. 계속했어. Back. Bag. 오케이. A가 또 에 되고 있고요. 그 G 중에서 그 되고 있네요. 오케이. 계속했어. Cup. Cup. 오케이. U가 뭐 중에 뭐 되고 있어요? 그렇죠. 어 중에서 어 되고 있고요. 파닉스 안 읽고 잘 기억하고 있네요. 그다음 c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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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늘은 참 쉽죠? 다음 Arrow. 친구는 arrow. Arrow. 오케이. 그래서 쓰기 맞았을까요? 틀렸을까요? 맞았네요. Arrow. 계속해서 a가 에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. car. Car. 네, 이번에 조금 다른데요. 이번에는 A가 뭐 되고 있죠? A 되고 있죠. call이 아니고 car니까. 됐습니까?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? A, 에, 아, 어, 욕심쟁이 네 개나 갖고 있죠. 네, 그다음에 계속해서 Bear. bear 쓰기 맞았을까요? 틀렸을까요? 맞았지? 맞았어요? 틀렸어요? 맞았어요. 맞았죠? Bear. 오케이. 오래간만에 EA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. EA는? 그렇죠. E, A 중에서 여기서는 A가 됐습니다. Bear. 오케이, Bear는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, 곰이란 뜻도 있지만, 새끼를 낳다란 뜻도 있어요. 참다란 뜻도 있고요. 그 다음, Bad. Bed. Bed. 네, 마찬가지 쓰기 잘 맞췄고요. Ant. A가 A 되는 거군요. 다시. Ant. 오케이,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계속 올라가면 힘들 것 같아서 잠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 거예요. 수고했습니다. 퍼펙트. 쓰기. 안녕히 가세요.